낑깡. 자꾸 낑깡을 표현하려 그래. 낑 낑깡 낑깡 막 이런 느낌이에요. Gear Times. 네, 60 레스폴 1년 만에 다시 리뷰합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60년대 나온 기타들 특집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퍼스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6위 스트라토캐스터 커스텀샵에 이어서 이번에는 깁슨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깁슨은 두 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번 시간에 하는 60 레스폴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은총 씨가 아주 좋아하는 64. 그죠? 네, 64335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격이 909만 원이고요. 오늘 리이슈입니다. 리이슈는 저희가 지금 최근에 했던 게 리이슈 모델이 아니고 그때는 그 라이트 에이지드 오렌지 레몬 페이드 버스트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그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머피랩이어서 가격이 천만 원이 넘었는데요. 요거 리이슈는 이제 레리익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모델이고 네네네. 900만 원으로 가격이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좋아요. 좋은 거. 그리고 그 예전에 했던 모델은 이제 그 VOS 모델 2019년에 했었고요. 또 2015년에도 했었고. 그러니까 보면은 60은 저희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 애초에 그리고 깁슨 레스폴을 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59, 뭐 57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60은 사실 그렇게 수요가 많은 모델은 아니기는 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는 좀 적은데 오늘 오랜만에 반갑게 60을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909만 원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은 90이나. 깜짝이야. 뭐야? 난 말하면서도 너무 뇌를 안 쓰고 있으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몰랐어. 909만 원인데 차이나고요. 이건 미친 거 아니야?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909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US입니다. 전장 99cm, 무게는 3.9kg고요. 네. 두께는 49에 52 위로 아치탑이 살짝 나와 있죠. 네. 12프렛 뒤뚜레는 81mm입니다. 투피스 피겨드 메이플 탑에 바디는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마호가니의 60th 슬림 테이퍼 넥입니다. 헤드머신 클러스는 싱글라인 더블링 튜너 그린키로 네. 들어가 있고요. 오. 나일론 너트에 42.42mm 너비,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의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5cm 미디엄 점보 프렛에 픽업은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노와이어 ABR 1 브릿지,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된 모델이고요. 이거는 텐저린 버스트입니다. 텐저린 버스트. 네. 텐저린. 오, 예쁘네요. 네. 네, 이게 텐저린 버스트잖아요. 귤 폭발이죠? 귤 폭발. 네. 귤 잘 폭발해요? 귤 접박지 뭐 접대 접대 그거 있지 않았었는데 악어 폭발? 아, 악어 뭐, 폭발 뭐 있죠. 예. 뭐 대부분 다들 폭발을 하니까. 아, 다 버스트로 나오니까. 예, 다, 아, 그래요. 공장 폭발도 있고. 예, 뭐, 공장 팩토리 버스트. 네. 뭐 많이 버스하고 있죠. 엣지 버스트. 가생이 폭발. 네.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생이가 폭발. 아, 들어볼게요. 네. 아, 귤 폭발. 귤 폭발. 소리가 폭발력이 있네요. 네네. 그 이게 60년대 레스폴 특징이 좀 깡깡하죠. 네. 아까 말했듯이 낑깡. 낑깡하고. 낑깡해요. 진짜 원래 좀 60년대가 좀 낑깡하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요 소리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뭐 시작 때 이제 인형이 말한 것처럼 그래도 이제 59 팬들이 워낙 많 57 59 팬들이 워낑 많다 맞아요. 보니까 이런 맛 낑깡. 낑깡. 낑깡을 표현하려 그래. 낑낑깡 낑깡 막 이런 느낌이에요. 확실히 그 5759에 비해서 톡 쏘는 맛이 있어요. 그죠, 진짜로. 그죠.
이거 좋다. 네. 나 내 취향인데. 아, 네. 네. 좋습니다. 60년대 오히려 선생님 네. 좋아하실 거예요. 네. 그 말라 있고 네. 그렇다고 이제 57이나 애들처럼 좀 흉폭하진 않고. 57은 좀 힘이 쫙 있잖아요. 어, 라이트해 아주 듣기 좋아. 좋습니다. 어, 내 취향이었어 이게. 아, 인지 알았군. 바로 진짜 그 시대의 소리 나죠 지금. 어, 어떤 5759의 그 묵직하고 좀 기름기가 많은 톤보다는 조금 더 살짝 그 라이트하면서도 좀 톡 쏘는 맛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향껏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뭐예요 형? 그 고기 그 뭐 드라이 뭐 해서는 드라이 에이징? 그 드라이 네. 에이징인가?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감칠맛이 많이 올라가고 약간 그 너무 막 기름이 막 느글느글하게 있는 것보다 이런 취향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산미가 있죠. 좀. 아, 산미가 있다. 네네네네. 그렇게 말하는 게 맞겠네요. 산미가 있습니다. 좋아요. 어, 이게 약간 고기 구운 다음에 거기다가 와사비를 살짝 올려 먹는 그런 네. 느낌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네요. 맛있겠다. 아이, 배고프다. 아, 좋습니다. 네, 그럼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뿅!
좋습니다. 이거 마이너 브루스를 네. 버터지게. 좋습니다. 어떻게 딱 맞췄네요. 네. 기타랑. 그러니까 이게 어우 지미 페이지 온 줄 알았어. 잘 어울리더라고요. 사운드가. 네. 좋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기름을 덜어내고 비타민 C를 추가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기 커피 산미 있는 걸로 주세요. 네. 커피 산미 있는 걸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런 깁슨이 이제 50년대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진득한 맛도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상큼한 맛까지 좀 추가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텐저린 버스트였으니까 저는 훈제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훈제귤 뭐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풍미가 올라가요. 굴 실제로 굴. 근데 귤 구워 먹어요. 구워 먹는 사람 네. 많아요. 네. 맛 이렇게 맛있는 얘기만 해. 배고파.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0점이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37,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81.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9, 평균은 80입니다. 79, 80, 81. 딱 여기 모였어요. 탄착군이 우리가 저희 둘이 모였고 은총씨가 하드캐리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오늘은 딱 모였습니다. 깁슨은 또 유저빌리티에 무게가 좀 저는 추가된다고 생각하는데 3.9면 가벼운 편인데 그래도 뭐 유저빌리티를 많이 줄 수는 없겠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은총씨가 아주 좋아하는 기타죠. 642S335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총씨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기어타임즈!